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장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뉴스 포인트. 네. 네.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한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아,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 따사론 차오르정렬 차오르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잘생겼다 2588 2588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계속 친절한 숙현 씨. 네. 자, 오늘 일보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후에 여야 지도부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가장 뜨거운 소식 같은데요. 오늘 네. 어떤 얘기를 오고 갔습니까? 일단 소문난 잔치에는요.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다고요?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요. 이 양당 정책위의자 위의장들이 오늘 그 회동 직후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15개 조항으로 된 내용이었는데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자원 외교 그리고 4대강 사업과 부실 방위 사업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방위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또 문희상 위원장은 과도한 감청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한편 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2조 2천억 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은요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과 호주 FTA에 대한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가 하면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어떤 양당 간 그리고 3자 간 합의라기보다는요 사실상 각자의 관심사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뭐 법정 기한 내 처리하자. 네. 그럼 뭐 합의한 것으로 발표가 되네. 뭐 그거는 예,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 브리핑이 말이죠. 네. 좀 부실 브리핑이었다라고 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 이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네. 아,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이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자 김성수 대변인이 추가 브리핑을 하면서 아, 사실 개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털어놓은 거죠. 아, 문희상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에도 골드타임이 있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면 개헌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요.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애초 이 브리핑 당시에는요 개헌 논의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렇게 번복한 브리핑이다 여러 가지 비판이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국회에 나가서 시정연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대통령 제시에 두 번. 국회 나가서 시정연설한 대통령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자,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키워드는요 경제와 안전에 경제와 안전. 네. 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재정. 여기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내년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 원을 늘려서 편성했다고 강조했고요. 규제 개혁 법안 등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경제라는 단어가 59번 등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또 질문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시정연설에 이어서 여야 회동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서 박 대통령은 방위 사업 이 비리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 그리고 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쭉 이어갔는데요. 아무래도 군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고 그리고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 위험 수위를 좀 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벌써부터 방위사업청 그리고 방산 대기업과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아, 그래요? 이런 네.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 방사청 수사 등을 계기로 혹은 빌미로 이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 대학가 이야기인데요. 대학들이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하숙을 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렇죠. 그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자세한 예, 하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 계속되고 예, 예. 있는 건데요. 최근 연세대와 이화여대 인근에서 하숙집이나 원룸인들을 하는 주민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학 측의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거의 매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신축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고 결국 자신들의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죠. 일부 학생들은 기회만 되면 월세 올리기에 급급했던 하숙집 주인들이 네. 생존권과 상생을 이제 와서 운운한다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현재 각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도대체 얼마나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요. 기숙사 수용률이 10%를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아, 14% 정도. 14% 정도?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85% 정도의 학생들은 자취를 하거나 좀 불편을 하더라도 네.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관련해서 오늘 이 문제로 연세대에서는 관련 토론회까지 열렸는데요.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또 오늘 경희대 학생들 일부 학생들은 구청을 찾아가서 건축 허가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연 상태입니다. 아, 기숙사 빨리 지어달라?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에볼라 관련 소식인데요. 에볼라 환자 치료를 위해서 서아프리카 파견할 네. 의료진 그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국내 보건 인력들이 몰려들어서요. 순식간에 모집 정원의 4배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지난 24일부터 시작됐죠. 이 공모가 시작된 지 한 5일 정도 지났는데요. 어제 오전 현재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임상병리사 등 약 40명이 지원했습니다. 에볼라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요. 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경험 그리고 선진국의 감염병 가이드 습득 등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3월부터 주택 청약 조건이 완화된다면서요. 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 청약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단순화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청약 제도를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날 개정했습니다. 네. 먼저 국민주택 등 청약 자격이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됐다면 세대주로 변경해야만 국민주택 등의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네.
또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되는데요. 먼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최대 13단계에 달하는 그 입주자 선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이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입주자 저축의 저축 총액, 납입 횟수 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무주택자 요건도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에 그 무주택은 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간주해왔는데요.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해서 전용 면적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이 8천만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는 청약자와 배우자가 갖고 있는 집이 이 요건에 해당될 때만 무주택자로 간주가 됐는데 앞으로는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도 요건만 맞으면 무주택으로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이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합병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그리고 이 두 회사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그 차례로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을 의결했습니다. 네. 네, 지난 8월 중순에 그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조기 통합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인데요. 준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하되 통합은행 공식 명칭은 그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조만간에 그 금융당국의 합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두 은행의 조기 통합은 연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예, 금융당국의 합병 승인에는 통상 그 6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그 외환은행 노조가 전날에 그 조건 없이 노사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조기 통합 반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노사 협상 과정에서는 그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름신이라는 말이 있죠. 지름신. 네? 온라인에서 지름신이 강림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 남성과 여성이 지갑을 여는 품목이 다르다면서요. 네, 온라인물 지마켓이 올 들어서 현재까지 그 품목별 남녀 평균 금액이죠. 그 객단가를 조사를 했는데 네. 남성은 카메라를, 여성은 그 공연 등의 티켓을 구매할 때 그 이성보다 객단가가 높았다고 합니다. 오, 예. 예, 여성이 카메라에 만 원을 지출할 때 남자는 그 29,600원을 썼고요. 반면에 영화나 연극, 뮤지컬과 같은 공연 관람권에는 남성이 만 원을 쓸 때 여성은 12,2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부분의 품목에서 그 남성의 평균 구매 금액이 여성보다 높았는데요. 총 구매 건수가 여성이 많지만 여성들은 저렴한 물건을 여러 번 구매하는 반면에 남성은 한 번 구매할 때 고가의 물건을 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귀걸이나 반지, 시계, 선글라스 같은 패션 잡화에서도 예. 남성들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객단가를 보였는데요. 네. 예, 최근 그 그루밍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루밍족. 그 패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인데요. 이 남성들이 늘어난 데다가 이들이 그 명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이런 그 패션 잡화에서도 남성들의 객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대한민국 밖에서 있었던 일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월드포인트 YTN 보도국의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나라 가수 신해철 씨가 46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호주에서 이 팝스타들의 수명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팝스타들이 일반인보다 25년이나 짧게 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5년씩이나요? 예, 네. 록밴드 도어즈의 리드싱어 짐 모리슨 그리고 천재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는 27살에 요절했고요. 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51살 그리고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도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또 호주 시드니 대학 심리학과 다이애나 케니 교수가 지난 55년 동안 숨진 팝 음악가 만 명 이상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인 평균보다 25년이 짧았다고 합니다. 사고로 죽는 비율도 일반인보다 많게는 10배가 높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팝스타들도 일반인보다 7배나 많았습니다. 네. 예. 케니 교수는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서 행복할 것만 같은 스타들이 네. 모두 잘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라고 설명하고 네. 있습니다. 이 스타들이 예. 행복해야 되겠는데요. 네.
자, 이 외국에서 나온 이 통계인가 본데요. 네. 서울에 우리나라 네. 서울의 여성 대중교통 안전도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설문조사 결과인데 세계 16개 대도시 가운데 서울은 5등을 했습니다. 5등. 톰슨 로이터 재단이 세계 16개 대도시 여성 6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 네. 밤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또 성추행이나 성희롱 위험을 얼마나 느끼는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여섯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안전한 도시는 뉴욕으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뉴욕. 네. 예, 그리고 일본의 도쿄, 네. 중국의 베이징, 네. 영국 런던, 그 다음으로 서울이 서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예. 가장 위험한 도시 어딜까요? 글쎄요. 예, 콜롬비아에서도 보고타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예, 보고타. 예. 예, 그리고 멕시코 시티와 리마, 델리도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이었죠. 미국의 무인 우주 화물선이 발사 직후에 폭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월롭스 섬이라는 곳에서 우주 화물선 시그너스가 발사됐는데 네. 6초 만에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 예. 무인 우주선이라서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고 폭발 원인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발한 우주 화물선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갖다 줄 우주인 6명의 식량 그리고 실험 장비 등 보급품 2톤 정도를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예산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우주왕복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폭발한 우주선도 미국의 민간업체인 오비털 사이언스라는 그 민간업체 소속입니다. 네. 기상 조건 등에 문제가 없던 상황에서 우주선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이런 민간 위탁 방식의 우주 왕복선 운영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신호우 기자였습니다. 같이 아기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최고형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으로 그런 범죄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도 임신나 지금 20주여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 좀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15년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기가 죽었는데 그건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법은 고쳐지지 않고 15년밖에 안 됐는데 15년 살다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직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들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텐데 법을 아예 바꾸던가 해서 정말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동학대 관련 법이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부모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것도 두 살 된 그 애를 진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무기징역이라도 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모된 입장에서 네, 안타깝고 좀 그런 일이 안 이뤄지게 그러니까 이번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법안이 좀 정착되길 바랄 뿐이에요. 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죠. 오늘은 안타까운 사건에 관한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울산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의견들이었는데요. 네, 아동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아주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서 다시는 어린 생명이 학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두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우리 측에서 오는 30일로 제의를 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고위급 접촉과 대북 전단 살포 중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해온 것인데요. 네, 남북 관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양모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할지 비라 전단 살포에 매달릴지 선택하라 하는 이런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북한의 저 대남 전통문 내용상으로 볼 때 네. 그 제2차 고위급 접촉을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우회적 거부다. 예, 우리 측이 그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했고 네. 또 우리 측이 그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 않는 상황에서 뭐 제2차 고위급 접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네. 이는 결국은 제2차 고위급 접촉은 우위적 거부 또는 조건부 거부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고위급 접촉 하자고 한 때는 언제고요? 글쎄요. 뭐 지난 10월 그 4일 날 그 핵심 3명에 와가지고 네. 이제 물론 우리 측이 먼저 제의를 했지만 여기 대해서 북한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하기로 북한 또 네. 합의를 했죠. 예, 예. 그때 뭐 지금하고 좀 황해 여건이 변화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겠죠. 아, 여건이 좀 변화됐다. 그거는 이제 저 소위 말하는 전단 삐라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렇죠. 북한은 뭐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측이 무기 내진 방임하고 있다. 네. 뭐 이것이 가장 그 북한이 내세우는 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전단 살포를 막을 무슨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부 의지의 문제다. 예. 왜냐하면은 그 1972년 남북 공동성명을 비롯해 가지고 2007년 그 남북 정상선언까지 남북 기본 그 합의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합의서의 가장 근간인 기본 정신은 내정 불간섭과 상호 체제 존중입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또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2004년 6월 4일 날 남북 장성회담에서 그 선전 활동 중단과 선전 수단 제거 여기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아마 뭐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상 입장차 있지만도 저는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단체들에게 좀 설득을 많이 하고 네. 좀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해결을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속내가 뭘까요? 정말 이 삐라 문제 때문일까요? 이 삐라 문제가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지금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금 고위급 접촉을 하기 어렵거나 좀 힘든 그런 사정이 있다고 있을까요? 저는 그, 북한이 수차례 대북 전단 살포 여기 대해서 그, 이, 뭐, 원점이라든지 이런 타격 운운해왔고, 네. 또 그러고 제2차 고위급 접촉 압축고 그, 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뭐 나름대로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네. 여러 차례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연장선에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고위급 접촉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다른 이유보다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전단 살포다. 아.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아,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꼭 그렇게 무슨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만나서 아니 그 비례 그 좀 제발 보내지 말아라 사실상으로 좀 못하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 남북한 모두 지금 현재 당국 간의 불신이 고리 깊고 아. 또 지금 이제 대립과 대결 일종의 그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한쪽이 조금 양보를 하면은 자신의 승리로 보고 네. 양보한 쪽은 패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로 만나서 논해보자. 네.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글쎄. 또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 하면은 대화가 열리는 와중에는 예. 이런 삐라 중단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겠다. 네. 또 이렇게도 노력할 수,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북한 또 그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 또 이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의 주장 이런 것을 하려 하면은 예. 대화의 타겟 나와가지고 네. 하는 그것이 좀 문제 해결로 가는 접근 방법인데 예. 이런 것을 남북한 모두 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좀 안타깝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희우 여사를 만났어요. 타이밍으로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글쎄, 이제 뭐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 지난 그 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할 때 북측에서 이 뭐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통령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다 허용을 해줬고 예. 또 이번에 이제 그 이 11.6 맞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서거 여기에 대해서 또 조화를 보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양쪽 다 서로 그 이 조화 정치를 할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이호 여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6.15 정상선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지금 연세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도 남북관계 상황이 악화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한번 북한을 다녀오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다녀오면서 또 우리 정부 쪽에서 미리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또 설득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뭐 물론 이제 갈 때는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가겠죠. 네. 그러나 또 그 이호 여사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 북측에 간다 하면은 남북관계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계속해서 도심 곳곳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남부순환로 잠실 쪽으로는 난곡사 거리에서 신림역 구간 1, 2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종로는 지금 신설동 쪽으로 종로 1가부터 2가 다시 종로 5가를 지나 신설동 역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세종로 쪽으로 신설동 역에서 동미암역 이후로 지금 종로 3가지나 1가까지도 제속도를 밑돌며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계속해서 양방면 많이 진행이 어려운데요. 신사역부터 논현역까지는 시속 30km 안팎이고요. 반대 한남대교주로도 교육개발원 입구부터 뱅뱅사거리 이후 강남역을 지나 교보터버 사거리까지도 차간기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성분 변비약은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요즘 잘나가는 인건펀드 들어봤나? Yeah. 다들 솔루션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Fidelity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에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Wow. Fidelity 자산운용 포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0338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맞긴 한데요. 경제를 볼모로 정권 안보에만 골몰하는 건 아닌지요? 라고 적으셨네요. 1174번님께서는요.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치솟는 집값부터 먼저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죠. 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인천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희망자는 채용희망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희망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현재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 이지오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 공급 브랜드 아파트 중흥 S클래스가 평택 소사벌 지구에 옵니다. 중소형 대단지, 삼성전자, KTX 신평택역 예정 등 평택의 미래를 누리는 소사벌 지구 중흥 S클래스 11월 중 오픈. 문의 655-3700.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얘는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캐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가을 개편과 함께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수일부터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씩이나 국회 직접 나가서 시정연설을 한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 잘한 겁니까? 잘하신 거죠. 잘한 겁니까? 예. 그게 작년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네.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있는 동안은 매년 오시겠다. 네. 그리고 매년 예산안과 시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올해까지는 지키고 계시는 것 약속을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네요. 네. 네.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정연설이라는 건 대통령이 직접 내년도에 대해서 내년도 살림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밝히는 건데 네. 그걸 지금까지 총리를 대독을 시켰어요. 그런데 네. 네. 누가 대독을 처음 시켰는지는 오래됐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도 참 잘못된 게 오래되다 보니까 상식적인 일을 해도 잘했다고 하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또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사항이고 네. 지키고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네. 그 저 대통령이 아주 높으신 분인데 네. 그 국회에 가면 왜 국회의장 밑에 연단이 있잖아요. 네. 그 밑에서 연설할 수 있냐? 뭐 옛날 그랬대요. 네. 그것도 참. 근데 헌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김경진 변호사님. 어쨌든 국회의원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네.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의 총수가 결국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네. 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국회가 사실은 약간의 어떤 서열에 있어서 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감시, 견제, 예산 통제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헌법에도요 순서가 당연히 국민들 기본권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국회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은 그만큼 형식 논리상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네. 국민 위에 대통령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번 시정 연설에서는 하여튼 경제 활성화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네. 네. 네 경제 이야기를 59번? 네. 59회 그렇답니다. 차례라는 언급을 했다는 네. 이야기인데 그런데 세월호 얘기라는 용어는 안 나왔다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 원래 이 시정연설의 목적이 네, 목적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체적인 기조와 함께 그 내용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가 안 나온 것이 섭섭하게 보일 수 있어요. 또 세월호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그 항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국회 앞에 가서 네. 시위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 논의가 논란이 좀 있더군요.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그냥 눈길도 안 주고 갔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인사라도 하고 좀 참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리고 경호상 그게 쉽진 않을까. 뭐 물론 그런 그 기술적인 네. 문제가 있긴 네. 합니다만은 여하튼간에 뭔가 관심을 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스처라도 했다면 네. 그렇다면 좀 적어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을 좋겠죠? 건데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정 아까 말씀을 계속 드리면 시정 연설의 목적 자체가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서로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뭐 잊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시정연설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단순히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때 그 순간에 중요한 국정 현안과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국정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는 사실은 최경환 부총리가 그냥 대독했어도 무관할 정도의 경제에 관련된 내용만 지금 네, 전부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프로 제목이 지금 정면 승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게 정면 승부가 아니고 이제 회피한 승부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제 시정연설 내용에 들어가 있었던 것도 가령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부분만 해도 사실 국민들의 어떤 연금 개혁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높은 이슈만 중점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고. 가령 뭐 전적권 환수 문제라든지 뭐 개헌 문제라든지 또 어떤 북한 문제라든지 또 어떤 이런 어떤 현안이 되고 있는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정면 승부를 피해간 어떤 경향이 있지 않았냐 싶고요. 네. 방금 홍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월호 유족들을 좀 손이라도 잡고 갔으면 모양이 좋았을 텐데 그걸 피해간 것도 정면 승부를 피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세월호법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그냥 이쪽으로 피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들려온 말에 의하면 세월호 문제는 국회에 넘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나왔죠.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적어도 하여간 이번에 그 YTN에서 정면 승부라는 제목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김경진 변호사가 여러 차례 정면 승부를 피해간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적어도 전작권 문제라든가요. 북한 문제 같은 것은요. 시정연설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시정연설에 특히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의 주요 목적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과 정부의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최경환 부총리가 대독해도 될 만큼만 했느냐. 사실은 오늘 문희상 그 야당 그 대표에서도 얘기가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 하나만 사실 성공시켜도요. 아마 역대 정부 중에 굉장히 큰 업적일 겁니다. 그만큼 오늘 사실 언급한 것,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굉장히 큰 이슈가 적어도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을 얘기하면서 확장적 재정 투자를 하겠다. 지출을 하겠다. 이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혹은 국무총리가 대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이 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가계 부채 뭐 이거 전부 지금 천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지금 저 트리플 천조가 되거든요. 세 분야에서 다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민간 부채. 그래서 이런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는 경제 살릴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그 이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이 아니냐. 적어도 물론
성과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고 모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는 사실은 북한 이슈라든지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심지어는 과거 한강의 기적에 대한 우리 경제 발전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사족이냐 아니면 뭐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냐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홍 교수님하고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 했으나 어쨌든 작년과 올해의 기조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이제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지금 20조가 추가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은 20조도 곰곰이 이렇게 뜯어 보면 지금 기초노령연금 증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공무원연금 추가로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증가분을 빼고 나면 실제 예산 증가분은 한 8~9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 증가분 당연 증가분 빼놓고 나머지 증가분은 한 7조 8조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은 확장적 어떤 재정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본질은 전혀 그것이 아니고 마치 확장적 재정인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확장적 재정으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를 다시 되돌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세수를 국가에서 늘릴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느낌이라든지 이미지는 주어야 되겠는데 그지를 줄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자연 증감을 마치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지금 국회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요. 자, 그 이미 부자 감세가 이미 철회됐죠. 사실 박근혜 정부에 와서 과거의 최고 세율 구간이 3억에서 1억 5천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그 이 개인 소득세는 벌써 원상 복귀가 다 됐어요. 그만큼 좀 그 이 소득세 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8~9조밖에 실질적인 것은 확대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세수 감소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작년 그 금년에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거의 10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만큼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10조 정도의 세수 감소가 위축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금 이것이 확장될 수 있다는 확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욱 아마 위축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8~9조 10조 가까이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사실상 30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가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저거 다른 분야가 굉장히 어렵고 세수가 그렇게 줄어가는 속에서 재정 투자 부분을 적어도 8~9조 이상 늘리기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 부분에서 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사님. 매년 예산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6% 정도 증가를 거의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8~9조가 매년 증가해오던 딱 그 정도 분량만큼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정도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수 부족은 2012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한 4조 정도 작년에 한 8조 정도 지금 세수 부족이고 올해도 이렇게 가면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은 아까 이제 소득세 이제 이렇게 뭐 부자감세 철회됐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도 지금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기사를 보면 지금 3분기에 어떤 이 경상수지 흑자가 한 70억 달러 정도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상수지 흑자는 누가 냈느냐? 결국은 대기업 재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이 5조 되는 그 한전부지 대략 5조로 추정되는 한전부지 땅을 지금 10조에 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감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대 기아차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일부 대기업들의 이 돈이 몰려 있는 거고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 법인세 부자 감세 부분은 전혀 지금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전혀 언급이라든지 지금 정면 승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다. 예, 제가 뭐 짧게,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법인세 문제는 법인세를 줄인다, 제가 늘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미칠 경제 효과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 단순하게 아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법인세 많이 걷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다라고 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법인세 더 올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뜯어놓고 보면요 손가락 한 5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
기업만 이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이 거의 다 지금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거 경제 정책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이건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만 예. 더. 그 아까 6% 자연 증가가 늘 있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연금을 비롯해서 노령연금 뭐 이런 거 그래서 자연 당연히 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6%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왜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얘기 안 했느냐. 그것이 법정 의무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이번에 특히 늘었죠. 왜 사실은 기초연금 때문에 더 늘었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8-9조를 더 추가 증가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쨌든 이 다섯 개 대기업 법인들만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 근데 그게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면서 캐나다라든지 호주하고 지금 FTA 국회에서 빨리 추인해 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듣고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FTA 추인돼서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지금 호주나 캐나다에 수출 를 많이 하면 도대체 내 주머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돈 100원이라도 떨어지는 거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 다섯 개 기업에 대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가에서 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민들에게 풀 수 있고 국가의 어떤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알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두 분께서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셔서요. 네. 뭐 좀 가벼운 바꿔보겠습니다. 그 저 이 시정연설 끝난 다음에 회동 있지 않았어요? 네. 회동 때 뭐 문희상 저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뭐 박 대통령을 칭찬을 했다 면서요.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옆에서 이제 이 말 한마디 하고 네. 이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좀 묘하던데 김대중 변호사님. 아니 일단 네. 김무성 대표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개헌 문제 때문에. 네. 저기 김무성 대표 중국에 가서 개헌 얘기를 했다가 바로 지금 본인 스스로 표현이 의하면 꼴랑지를 내린다고 할 정도고 거기다가 희한하게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의 어떤 사태 파동이 어떤 거쳐지면서 네. 이게 새누리당 안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하시라도 지금 대표직에서 뭔가 좀 이게 해고당할 수도 있다. 그럴 정도까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이 취약점이 지금 노출이 된 상황이어서 네. 김무성 대표는 심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을 거고요. 어, 예. 그 다음에 지금 문희상 대표하고 박근혜 지금 대통령하고는 전에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뭐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셔서 아주 네. 개인적인 친분감이 좀 뭐 편안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무슨 손가락 꼽고 뭐 잘해보자라고 하는 무슨 뭐 전설적인 예, 얘기도 예. 있고 이래서 아마 두루두루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회동은 기본적으로 이 야당의 얘기를 그야말로 경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야권의 야당 대표들은 상당 부분 원하는 얘기를 다 했는 것 같고요. 네. 김무성 대표로서는 굳이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얘기할 시간 동안에 야당이 더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 뭐 개인적으로야 무슨 어떤 뭐 저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여야 청와대까지 이렇게 그 같이 그 이 회동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내보일 만큼 아마추어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의 회동은 그야말로 프로들 간의 미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언론도 참 재미있어요. 저 맨 처음에 입장할 때 맨 앞에 서 있었다. 회장할 때도 맨 내가 있었다. 그래서 그 동정을 전부 다 보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 알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나라 언론도 참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개헌 얘기를 둘러싸고 네. 이거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네.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개헌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야당 쪽에서 아니 이게 뭐 너무 말려 들어간 거 아니야 이게 나오니까 네. 야당 쪽에서 공개를 했어요. 개헌 네. 얘기를 했다. 네. 이거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네. 글쎄요. 홍준호 교수님. 예, 그 이제 아마 이렇게 여야정 이렇게 협의를 할 때에는 그 공동으로 이제 합의문을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에 공개 범위를 놓고 그렇죠. 그것도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죠. 그래서 네. 아마도 처음에 그 발표했을 때에는 개헌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하자. 아, 사실은 있었지만 네. 뭐 이렇게 네. 했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했는데 야권이 오히려 이제 공격을 내부에서 받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냥 있다가는 가서 개헌 얘기도 못 했냐. 네. 이러고 이제 그 지도부 성토가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야권에서 이제 할 수 없이 말하자면 있었다 사실은 이렇게 네. 이제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 네. 뭐 그냥
그냥 적당하게 야권 대표가 그냥 선문답으로 끝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 예, 내일 또 양당 대표들이 아마 대표연설이 있죠. 연설이 있으니까요. 이 연설 과정에서 아마 문희상 대표가 개헌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도를 할애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야당의 입장을 피력하면 되는 거죠. 굳이 네. 그거를 얘기 안 하기로 했던 것을 깨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신사협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헌 문제에 관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골든타임이란 말이 요새 유행하는데 네. 개헌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왜냐하면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아니면 뭐 2022년쯤 가야 무슨 뭐 선거 없는 해가 있다든가요. 뭐 하여튼 그 적기가 지금이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개헌을 주장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공무원연금 문제도 그렇고. 예, 김경진 변호사님. 개헌 문제도 그렇고 내년 5월 이전에 어쨌든 확실한 결론이 나야만 실행이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그렇습니다. 내후년 4월이니까, 4월이니까 1년 내년, 소급하면 예. 내년 4월 5월까지다. 예, 4월 예. 5월 넘어가면 어차피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니까 예.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부분도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고 네. 개헌 부분도 김무성 대표 뭔가 그러니까 큰 흐름에 있어서 변화를 바라는 쪽에서 이 개헌을 지금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야당 같은 경우 지금 뭐 당 지지율이 20% 그러니까 새누리당 절반밖에 안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10% 정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강력한 어떤 변화의 수요가 야당에는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또 김무성 대표도 본인이 강력한 어떤 대권 주자로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차기 권력으로서 뭔가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예, 입지를 선점해야 될 뭔가 이슈를 선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대체로 학자들 얘기라든지 또 정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시점이 개헌을 논의해야 될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시점이다. 분명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걸 그 중요한 개헌 문제를 그렇게 단기간 내에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네. 어쨌든 내년 4월까지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가부간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공무원연금 문제하고요. 개헌 문제는 그 본질적 내용들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문제는요. 이거는 그냥 두게 되면 국민의 부담이 너무 커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둘 내고 뭐 덜 받는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그 방향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향이고요. 다만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도 네. 큰 뭐 방향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이유가 없대요. 방향이 분명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네. 문제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조정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얘기는 또 그동안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빨리 속전속결로 빨리 해치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헌 문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개헌 문제 하면은 다들 권력구조 문제만 얘기하잖아요. 뭐 제왕적 대통령이다 어쩌다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87년에 민주화 직후에 우리가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막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시대는 디지털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의 상당 부분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통일 문제가 또 앞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어차피 또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건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혁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그냥 개헌해버리자.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 이거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개헌 논의를 하는 거하고요. 개헌을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개헌이 내년 4월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국민적 합의는커녕 지금 권력구조 문제 요만큼만 지금 나온 상태에 수면 위로 그 밑에 지금 엄청난 빙하의 덩어리가 지금 물속에 잠겨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떠오르는 순간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지금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고 지금 자꾸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할 때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는 하되 차라리 차근차근 가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공무원연구 문제하고 개헌 문제하고는 이건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두 분이 간단간단 마무리 좀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를 한다면 이번 기회에 논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걸 적용되는 시점을 한 10년 후나 15년부터 발효하는 이런 개헌안을 한번 통과시켜보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 당장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와 심도 깊은 결정이 가능할 수도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아, 물론 적용을 뭐 그렇게까지 안 하도 다음 번서부터 적용해도 그리고 뭐 크게 늦어지는 않는 건데 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어떤 권력구조 하나 이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합의 도출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홍성결 국민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한 세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 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 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력아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5209번님께서는 살기 편한 사람들은 경제에 관심이 없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먹고 사는 게 정말 절실합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4041번님께서는 각종 세금을 많이 내는데 경제가 살아야 살아날까요?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지겠죠. 나라 상림 잘못한 질문 국민이 지는 건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843번님께 주간경향 1676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